그런 후한무치한 친구가 뭐지요? 오히려 몽두리 들고 몽두리 메고 그죠? 반대로 소위 적을 치려 한다 이런 얘기죠. 그 도적놈이 도적놈이 오히려 반대로 그죠? 몽두리죠, 이 몽두리. 몽두리를 매다. 매고 설친다 이 말이니까 린치를 가하려고 한다. 도둑놈이 도망가기 바빠야 되는데 도둑놈이 주인 노릇하죠. 그죠? 그래서 지금은 어느 놈이 소위 앙꼬인지 숙꼬인지 모르겠다. 요 도적 적자는 제사이죠. 내 재산을 무기 든 사람이죠. 무기 든 사람. 그죠? 요때는 요게 이제 손이 됩니다. 손이. 무기를 든 사람. 무기를 든 사람이 내 재산을 소위 도적질 해가려고 한다. 이 말이죠. 요는 이제 몽두리 장자인데, 요는 멜 하자죠. 멜 하자. 여러분, 이멜 하자가 좀이 기이한 자인데, 하물 할때 쓰기도 하지만은, 요 하자가 연꽃 할때 하자도 됩니다. 연꽃, 하물 할때 하자. 우리가 짐질 하라고 되는데, 몽두리 메고 졌다 이런 소리 되는데, 연꽃이란 뜻도 있고, 요거는 내 재산을 탐하는, 내 재산을 공격하는 창과 칼로 찌르고 들어오는 도적도 되고, 이에 적반하장이 되겠습니다.